스티커에서 돈을 쏘는 거 맞네. 아. 너무 시간이 길게 끄는구나. 너무 너무 신경 쓰고. 모두 시청자분들. 아, 열심히 쓰고. 감사합니다.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껏 마음만큼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하신 궁궐, 세계적인 궁궐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관성 있으신 거죠? 방해한 게 아니세요? 애기장 중이에요. 가을이 되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지 없는데 자유관람이 원래 있어요. 저랑 함께 안 가셔도 되고 해설은 분명히 있지만 듣고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을에 또 오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예쁠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수많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풍금이에요. 풍금. 단풍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눈에 확인하셨죠? 네. 금지된 공간, 함부로 올 수 없는 공간. 그럼 가을이 예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가을에 단풍 보러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역사들입니다. 언제가 제일 예뻐요? 라는 질문 답을 드릴게요. 오늘이 제일 예뻐요. 공감하시라 믿습니다. 제가 50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뭔가 인생이 보이거든요. 오늘이 제일 예뻐요. 내일 예쁘면 좋겠죠, 그죠? 오늘이 제일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1-2기는 못하게 그 저기 피고 갔습니다.
다른 위에서 그 레터 받아가지고. 네. 오른쪽에 화장실 있으면 이용하시고 더 멀리 혼자 가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만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셨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 짐작입니다. 2주, 길게는 3주 정도 되면 또 한번 서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히 다른 모습, 색깔을 가득 품은 네, 향기 있는 꽃들이 가득할 거거든요. 연꽃이에요, 그죠? 짐작이 되시죠? 이 연못의 이름이 구용지랍니다. 활짝 핀 아름다운 연꽃의 다른 이름을 구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못의 모양도 보실게요. 네모진 연못 동그란 섬. 단순한 듯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동아시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하늘 땅, 우주의 모습이 담겨있대요. 하늘을 보시고 동그랗다는 상상을 했고요. 땅을 다 밟아보진 못하셨겠지만 네모질 거야 라는 상상을 하신 그 당시의 철학. 이걸 굳이 한자로 바꿔볼게요. 하늘천 둥글원 땅지 네모지팡 천원 이렇게 되시면 사실 가실 때 역사 있는 곳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른 물건까지도 담겨있다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시간상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상평통보 이런 엽전 한 번쯤 상상 속에서 끄집어 내보시겠어요? 동그랗죠? 반도 구멍 있죠?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땅을 표현했다는 거 천원 집을 내겠자 알아가시면 돈도 많이 버시는 덕담이니까 표정이 썩 좋진 않지만 네, 의견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를 못 내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정전만 하겠습니다. 아래 내려온 게 이 연못 이름이 구용지였거든요. 정자는 짝퉁처럼 큰 이름이네, 그죠? 짝퉁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한 두 개 더 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용지를 지금도 입을 수 있지만 따로 구용 구경한 이유는 어디 한 번 쓰게 되느냐?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특히 부모님은 건너편 보시면 한 자리에 이게 세 개나 있는 걸 확인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왕의 길이 신하의 길보다 높고 넓은 것처럼 마르세와 높으면 여러분 남다리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신하의 길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왕의 머리 이름은 어둠이 삼국제 라는 말이에요. 사탄 유지하고 대가량을 보내듯 우리 옆에 있었던 한국의 일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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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 종교가 없는 분이 무슨 일이 있겠지만 수가 있으니까 저렴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은 안타깝게 국민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 2, 3주 전까지 똑같이 꼭 대답이 조금의 대인 꼭 대답입니다. 어디서 서 있어야 돼요? 여기 눈치가 됐어?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층 건물 지으면 이층은 되게 무슨 무슨 루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한양 어디 왔죠? 여기 창덕궁 초원 영화장 앞마당입니다. 정도의 작품 가운데 영화시사라는 번역말이 있는데 이 영화장에서 바라본 시험 보는 선비들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정도는 작품입니다. 우리 제목 같지 않습니까? 한번 방심하시고요. 네. 아까 시간 알려드렸죠? 제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네, 긴 시간입니다. 7분이면 역사가 바뀌죠. 8에 5분만 살려주셔도 행복해지세요. 둘러보십시오. 마스크 조심. 어디 갔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그래? 골목에다 그림을 그려요.
봐봐.
1등이가 맞지. 요거는 또 천순이가 맞아. 나만 잘 안 보여. 나만 여름 밝게 보고 오고 있는데 이 여름에 가만히 있는 건지 안 보이는지 잘 안 보인다고. 딱 이거 보여. 가슴 꼬리고 있었대요. 여기에 감인 게 제가 왜 손인지 아세요? 여러분, 1개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데 1개 보고 오셨는데, 걷다 화내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참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걸 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거기서 설명해요. 저도 노하우 있어요. 50대인데 노하우 있죠? 잘 들으세요. 제가 마스크 벗으면 놀라실까봐, 제 50대는 슈퍼 동안이기를 알려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화가 나도 참으면서 웃어가면서 저기 통과하는 거예요. 그 휠체어에 보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제가 1년에 1년 속도를 있었고 오늘 밤 11시에 오늘 얘기 안 했는데 웃으면 통과해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기록을 만들었어요. 볼로 만들었어요. 비싼 도장 기록은 없는데 정성은 최고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전국 세계적으로 많아요. 왜요? 아, 일자락에 블루홈이 써있구나. 아셨죠? 인수한게 통과하셔야지 인상수집이 또 하나도 없어요. 전문이 어딨냐고요? 청와대 있어요. 제가 멘트 드려서 국빈들 지금 공개하고 있지만 국빈들 오실 때 통과한다니까요. 경복궁 지하철역 인사동 고깃집 정문 가구박물관 지방부 수목원 뭐 식물원 뭐 아무가 없어요. 이거면 진품이거든요. 저 유머 없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꺼집어냈어. 더운 날이라. 우리 손님은 저기 키가 크실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한가요? 겸손하세요. 네. 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 질문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문을 수고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음속에 가봐요. 겸손하시라고요. 수고하고 계시죠? 정답 보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등을 정의되는 강제할 필요입니다. 이렇게죠? 여름 연속으로 붙는 건 모두 좋지만 좋지는 않은데 오전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도 애련지. 연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 애련지, 애련정, 짝퉁철, 이렇게 작품이죠. 연꽃이 가끔 있는데, 연꽃이 없어요. 연꽃이 있다. 연꽃이 있다. 어려워 있는 무리도 풍경이 덮이면 여기는 세자 공급단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이 빛이 무엇인지는 영상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장각. 규장각? 그 왕의 누구죠?
네모차죠. 해면 가까이 할 테니까 원하시면 듣고 들어가시고요. 뒷문 열려 있으니까 나가시면 맞습니다. 하나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집은 연경당이라는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경험하는 집은 시계를 닮고 차량을 닮고 연경장이에요. 연출한 집이에요. 펼치는 집이에요. 경사가 있을게요. 뭐하는 집일까요? 평균 자취마당이에요. 왕실 전용 극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하친구라고 아니 근데 벤치를 뭐야라고 했는데 그런 시작이죠. 현재도 공연도 많이 하고 재현도 많이 하고 여기라는 거 이해하셨죠? 뭐. 이 집을 누가 만드는지 알아가신 거예요. 정조 내 손자 기록에 의하면 정조를 빼나박을 총명한 꽃미남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몰랐죠? 정조의 아드님이시거든요. 20주자 젊은 나이에 피를 터고 돌아가신 노절하신 비운의 왕세로 끌었다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했답니다. 효 두뇌가 명석했대요. 명. 소명이라는 세자가 아버님 순조임금 대신해서 3년 3개월 대리 증정 하시는데 딱 그때 우리 어머님이 40살인 거예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왕들의 평균 수명은 뭐 다 포함이지만 46세, 우리 왕비님들은 51세, 후궁들은 57세 정도 시대면 40이 건강 챙기기 시작해야 되죠. 아들입니다. 부모님 걱정되죠. 통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오래 사시기 바라겠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 오래 사실까요? 내상균 안 사드릴게요. 서로 가위바위보 이런 거? 오늘 같은 거 이건 보조식품이고 제가 아까 언급해줬으니까 영조의 비결 드라마 멘트 나중에 가셨어요. 이게 만병의 돈을 심기 즐거움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즐거우시라고. 효도 연경당 이게 매칭되는 그런 식이니까 업무 속에 불가능한 사례인데 많이 아쉽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가 정말 공부가 큽니다. 정말 커요. 내용이 아니고 숨을 사랑한 힘을 주자는 추가 분이고 공중 운영 남아있는 건 대부분이 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평창 동결을 지 클라스틱의 소명의 작품이 엄청 나옵니다. 뭐하는 생각 하시는 지 고등어 같은 거 어떻게 다 그런 거 보여주는데 언제나 어려운 일은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대부분 소명의 작품입니다. 나는 연속으로 업로드하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인데 저도 쉴게요. 제 목을 들이키면 안 돼요. 사실 여기는 정문인 것 같아요. 아까 장남은 영원히 즐거워져라 웃으시면서 좋겠어요. 네. 손길이밤이 궁금했어요? 여기는 바깥 현아세 양바집에 하인들이 많죠? 남자 하인들의 역할 중에 문지, 문지이라는 집입니다. 방이. 근데 겨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요? 혹시 알려나? 방 사장실 온도를 시작해서 가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 있는 이곳은? 오만의 양반도 있죠. 말을 타고 다니기 하거든요? 마법까지. 우리 동생님들 다 보이세요? 거기 가져오게요. 여러분, 사장님 평소에 한 번도 못 볼 특별한 명화실 거예요. 남자 화장실이에요. 공식적으로 갔다 오세요. 냄새 안 나요. 언제 보이실 거예요, 부인들? 네, 공식적으로 보이시는 그죠? 저는 들어갈 텐데, 문이 두 개나 돼요. 지금 꽃대기를 하늘과 맞닿는 부분을 마루라고 또 우리가 들어보세요. 마루, 그게 한마리 마루. 바닥에 마루가 맞으면 용마루 내기만 뜯어봐요. 네. 용마루 지금 꽃대기가 양쪽보다 높이 붙어있죠? 하늘로 붙은 거예요. 이런 물을 어르신들은 소슬대문 양반지의 동문 소위 거예요. 소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마실까요? 저쪽은 그렇지 않아요. 소슬대문은 그죠? 평평하거든요. 평평문 소슬대문, 소슬대문의 차이. 사람 대 단체, 남자 여자. 차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요. 남녀 이별은 무드리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치가 오늘 밤에 오늘 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잖아. 제사 지내는 공간. 그 뒤에 정자가 있는데, 여러분, 설명 안 드리시고, 저 사장님이나 양받침 맞네, 라고 하고 가시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장이 없는 집이에요. 우리 고정은 제가 실제로 사진 찍는 집이니까, 검색. 고정을 사진. 검색하시면 여기, 수호한테는 소통하는 고정이에요. 전화를 사이에 오시는 분들의 사진이 거들리면서 소통을 하고, 여러분 또 앞길 보이시면 잘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담아주시라고. 거기 스테이지를 제가 부산분들도 강원도였잖아요. 논쟁이 안 찾아지게 했어요. 사실 강원도 없잖아요. 네.
메뉴가 아 뭔지 알지? 어 저거 신었었는데 이게 뭐가 이순이 시원한 물 한잔 먹는가? 물 좀 없어 누구? 야 언니가 나 둘이 찍어줘. 고개 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숙이고 나오는 거. 일세 제자고요. 승은 이길 승자예요. 승리가 있어요라고 해석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해석자라서 정답해요. 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명승고정 쓰시잖아요, 그죠? 경승지, 승경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천원 써오신 이유는 마운드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름을 넣어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높은 게 있다면 낮은 게 있기 마련이죠. 작은 부채가 있는데 인생은 한편의 연극 같으니 웃고 살래요. 중국어예요. 네, 또 믿음이 안 가세요? 한 5개국어 하는데 자랑지중 하고 있는데 쑥스러움 참아가면서 저기 나무 사인 정자는 우리 궁궐의 유일한 부채꼴 모양 정자예요. 지금은 쉽게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원래 이름이 부채선 선자정리. 근데 여러분 책자에는 작지만 관람성 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관은 보다. 뭘 보냐고요? 람. 바다에 뜬 배들을 살짝 쉬게끔 묶어주는 닷줄. 닷줄 바라보는 정자. 그걸 무슨 뜻이냐고요? 저 아래에는 강남은 인물이 그걸 속에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베스트과 시계를 오르는 일은 누군가인이 하더니 산이 달라는 것도 있지. 한번 검색해볼게요. 우리 저거 좀 보세요. 잘 모르는 글자 있을 때, 잘 안 쓰는 글자 있을 때, 좀 유학생 있어도. 오른쪽 첫 번째 글자는 돌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돌을 갈아서 만든 힘. 바늘 아치죠? 힘을 놓는다. 펌. 키읔의 여, 인 같은데요. 어디에 침을 넣냐고요? 여기요, 여기. 제가 어리석거든요. 우둔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하지만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음에 왕제, 왕제가. 제가 깨어치고 똑똑해지면, 제가 그래서 왕이 되면, 나라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해자, 공부감. 해자가 누구냐고요? 강도, 손자, 신성의 아들, 하우신, 지극, 군의 경도, 꽃미나, 박살가. 미국! 꼬마님만 말하고
안 감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딱 뜯는 거고 딱 뜯고 나서 거기 쏘는 거만 내. 너무 시험이 길게 뜨는구나. 너무 힘들게 쏘는 거. 열심히 쏘는 거. 그리고 검선을 김에 반대쪽 보시면 아까 남자는 높여 왜요? 저 앞에서 숨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못해 친절 배려한다고 하객으로 떠났어요. 엄마 들어가 봐. 저기 연목 보고 연목 모양이 뭐가 닮았는지 보고 오세요. 쉬지만 선생님 연못이 무엇을 닮았는지 보고 오세요.
이제는 저를 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죠? 저를 버리신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드렸는데 모두 선택하셔야 돼요. 사원님 이쪽으로. 우리 뒤에 분들 이제 다 오셔야 돼요. 사진 찍고 찍으셨으니까 이제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까이 오세요. 다 오십시오. 이제는 이제 다 오세요. 지금 오세요. 가실 수 있으시죠? 네. 이제 모두 오세요.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어서 나를 여유 부리고 제가 시간이 오가니 있었는데 방금 주셨던 영상이라는 거 상처가 많이 있네요. 빨리 오셔야 제가 다른 분들 앞에 가서 피해야 될 수 있는가 좀 보세요. 오늘 뭐 제한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결정 하셔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안 돼요? 이제 늦으시면 안 돼요. 이제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모두 되돌아오셔야지. 어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제가 해드릴게요. 다 드릴 거예요? 저 보세요. 이거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찍혔습니까?
잘 피겠어, 수마야. 특수가 많네요, 그죠? 취, 피자의 취, 그리고 정의의 취자는 모으라. 모이다란 뜻이고요. 규는 별, 비자입니다. 별들이 모이는 집에서 편하게 왕창 피시커 계시면 제가 금방 나타날 거예요. 뜻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별들이 모이는 집, 예쁘다 끝나지 마시고, 저희 세대는 신문에 띠별 운세, 어떤 신문에는 별자리 운세 같은 게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자리라는 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있으신 분 계세요? 계세요? 조선님은 아까 누구랑 오셨어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판단해 주세요. 마음 비우시고. 물고기 자리 가지신 분들이 인물이 좋아요.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세요? 어머니 감성이 되게 풍부해서 뭐 하니 사람 괴롭히지 않아, 그죠? 가끔 여리기도 하고, 그죠? 빨리 기분 좋으시죠? 제가 만나면 수많은 물고기 자리 가지신 분들이 인물 좋고 감성이 풍부하시고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물고기 자리예요. 화내지 마세요. 최고 화내세요. 자기 사람 중인데 웃자건 소리가 아니고 제가 서양의 별자리 이름 하나만 딱 꺼냈습니다. 저 이름표에 동양의 별자리 이야기가 두 개 있거든요. 저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양의 별자리가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셀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네 방위에 대표를 7개씩 정한 거예요. 7, 4 너네 똑똑해. 선물을 아빠가 주실 거예요. 28 성수, 28 수라는 어려운 별자리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귤이라는 별이 포함돼요. 전설이 범벽이다 보니까 맡은 바 임무가 있는데 저 귤이라는 별은 공부하는 별이에요. 문장을 책임지는 별이에요. 얘도 놀라셨습니까? 복수 갈게요. 성수의 상징, 도서관 이름. 그 귓자예요. 아, 우리 집 아들이 돌릴 때 이런 귓자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이 동양의 역사에는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희망 담아주실 때 많이 넣어주시는데 먼저 가신 분들은 보시고 올라가시죠. 다 모여가지고 이리 온다잖아. 봐봐. 뭐하는 거야? 내가 갔어. 내가 갔다고. 이 사람은 내가 갔어. 그래, 난 아이 70 나왔다고 사람 많아. 친구들이 진짜 씨 아싸 피랑 아이랑 너무 맛있네. 아버지 둘은 조금 하는데 신랑은 맛있게 힘들겠지? 가서 생각해. 몇 번에 먹어도 좋고 그래도 나머지 조금 한가대 좀 있잖아. 아니야.
아까 안 했잖아. 맞아요. 그때는 검은 머리였어요. 네. 작은 음성에는 검은 머리였어요. 되게 크다는 얘기 아시고, 아, 제가 유럽 한 번도 가봤는데, 이런 분이 오셔서 대화 나누시면, 저 그게 대화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아자마자나 이마저나. 제가 팔에 보니까, 틀렸으니까. 제가 보증을 하진 않아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우리 창덕 부모님요, 작은 음성에 몇 분의 몇인지 알려드릴게요. 100분의 1, 50분의 1,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에요. 7분의 4, 5분의 3대는 조금만 넓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담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느낌으로 나갔다. 제가 상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거라서 방문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로 공유 책이라고 보시는데, 옷처럼. 마을의 무리를 시행으로 입는 것이 아닌데, 혹시는 생각해 주세요. 수막색이 안 맞으세요. 귀와 고루 그린 거고요. 제가 천천히 읽은 성의적은 남자리죠. 착각, 여자 같아요. 그죠? 우리 궁궐의 유일한 기억나십니까? 초가궁 경사. 지난주 오셔서 여러 선물도 있고요. 많았는데 여기에 왕의 눈이. 이 지구상 가장 귀여운 눈을 만나실 수 있어요. 여기 숲입니다. 돌도 많죠. 큰 돌이 있었는데 손길을 살짝 댔더니 어떻게 변신했냐고요? 경주 포석장 아시죠? 그런 느낌이. 한번 보시고 숲종이 오셔가지고 여기 폭포가 있거든요. 100m. 저는 거짓말 못하고 100m. 아, 그 느낌을 이 발실을 적으셨어요. 거기 비루 300척 100m 쓰셨어요. 무지개 보셨대요. 홍자 새기셨고 천둥을 들으셨다고 홍자 새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 선생님 이러면 실수만 보는 감정이 살아났어요. 감정 사라졌어요. 벌써 보시면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화장법을 몸도 체험하시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힘드시면 위에 가서 기다리시면 제가 같이 갈게요. 안에 집에 왔다 갔네요. 언니
신기하고 형아 너 어머 마스크 붙여줬어.
이게 저기 인정전 같은 데 구경하고 와야지. 전각. 이게 먼저 했어요. 따라하는 거 제가 아니고. 네? 네. 전각 구경하고 와야지. 여기가 옛날에는 호랭이로 모았다는 게. 또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땀이 좀 심었어? 뭐 뛴다고? 추천해. 추천해 뛴다고? 응. 오, 누가 추천해 줬는데? 걸을 때마다 Thank you.
갔다. 좀 기다릴 거예요. 좀 기다릴 거예요. 아까 그 거기 아니야 여기 그때 저 공연했잖아. 이거 다 오기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뒤로 안 나. 이렇게 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울었어요? 나 무슨 때 말했는데 진짜. 아니 나는 진짜 누가 죽을게. 어떻게 때려는 거야? 아빠! 하지마! 어디야 어디? 아기도 어디? 너무 힘들어. 괜찮을까? 이게 사무실이라고. 아, 시비를 안 쳐봤어요?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계단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걸음 조심하셔야 돼요. 도쿄 리벤저스랑 왜냐면 그런 좀 2D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 3D에서 2D로 넘어온.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게 막 우리 집 조슈아 그린 님의 소리로 조슈아 도쿄에 드렸어요. 그분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팀은 아닌데 나 이거 항상 탈퇴한 멤버네.
거기서 나오세요. 나와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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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번에 노인 계속 지나다고 이거 아니야?
저기 저 저기 저 큰 길. 야, 저기 저 큰 길.
마지막 하나만 더. 그래야 비도 안 와가지고.